사실 재즈마스터나 재규어 같은 이런 계열은 주식이라기보다는 별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미에서 뭐 되게 큰 설득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이거 메인으로 써도 되게 음악 뭐. 생활에 되게 영양가가 많겠는데 이런 예. 느낌이 들어요. 길 타임스. 네, 처음 보는 내쉬 모델입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쉬를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네.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언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찾아보니까 안한게 안 맞더라고요. 맞더라고. 네. 재즈마스터나 재규어 계열의 기타는 저희가 내쉬에서는 안 했는데 오늘은 JM 당연히 뭐 재즈 마스터 재즈마스터겠죠. 하겠죠. 네. 재즈마스터 63 라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모델 그리고 픽업은 이제 JM 픽업. JM 픽업 재즈마스터 픽업 P0이죠. 네. P0. 이 달려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기대가 돼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즈마스터의 그 느낌을 충실히 잘 재현을 해놨고요. 지금 가격은 459만원으로 가격대는 스트랩보다 좀 조금 더 있네요.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뭐 들은 게 많고 네. 기타가 좀 묵직해요. 3.75kg인가 그래. 그러니까 3.75kg. 좀 무거워요. 그 재즈마스터가 원래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조심스러운 기타거든요. 네. 근데 이건 튼튼하네요. 이렇게 줄 가이드도 스트링 가이드도 이렇게 놀라로 잘돼 있고 여기 또두 번째 가이드도 있고 야 좋네요 이거 잘 만드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을 순삼분 살펴볼게요. 예예 샘 117. 예 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드디어 있습니다. 샘 정말 127치고 성의 없는 예 시리얼 넘버. 여기다 써놨죠 예 Made in USA. 전장은 103cm, 무게는 3.75. 피지컬이 좀 든든해요. 튼튼해요 예 두께도 45 플러스 1mm, 12 프레디 오호 드라인은 80mm. 다 두툼하고 큼직하고 합니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엘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고요. 넥은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역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요, 피니시 다 내건 까놨고요. 좋고요. 네. 고토 빈티지 스타일 15대1 기어비 헤드머신 그리고 그라프텍 셀프 루브리케이팅 자체 윤활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1.3mm. 스트링은 다다리에 010 게이지 쓰고 있네요. 오호.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던롭 6105 네로우 톨 프렛입니다. 픽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4개는 롤라 JM 브릿지에는 롤라 JM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에 그 리드 서킷 리듬 서킷 저희가 바꿔서 쓸수 있는 거 그리고 픽업 셀렉터는 3웨이 네 그리고 위쪽에는 저기 각각 픽업에 볼륨? 볼륨을 만져줄 수 있는 네 리듬 서킷용이 따로 예. 있습니다. 브릿지는 빈티지 스타일 JM 트레몰로 브릿지 버즈스탑 텔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좋아요. 스펙 쭉 이게 참, 살펴봤어요. 줄도 안 틀리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리듬 서킷부터 들어볼게요. 리듬 서킷은 이게 볼륨이고, 네. 이게 톤입니다. 예, 풀 볼륨, 풀 톤으로 놓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작동하고 일반 기타처럼 쓰면 네.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리어 픽업이고요. 이것도 잘좀 만든다. 묵직하네요, 예, 사운드가. 이것도 잘 만드네. 든든하고, 예. 네. 자, 마샬로 리듬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드 서킷으로 가서. 아, 이 사운드 아, 매력적입니다.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매력적이네. 네. 레드락스. 좋다. 아니 되게 소리가 멋있네요. 멋있네요. 묵직하면서도 그 네. 쨍그란 톤도 잘 나오고 뭔가 되게 보람 있어요. 맞아요. 그 재즈 마스터가 그 텔레랑 스트랩과 구분되는 확실한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리듬 서킷에다 놓고 되게 괜찮네요. 뻗는 느낌이 좋아요. 아주 쭉쭉 뻗습니다. 자, 마샬 게인이고요. 희한하게 좋네요. 매력 아주 그냥 뭐 S랑 T랑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네. 갖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치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야. 반주 먼저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내쉬 락 마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쉬 락 마스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가 T랑 S랑 완전히 다른 매력을 다른 갖고 있는 네, 정말 말 그대로 존맛의 매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다 뭔가 별미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실 재즈마스터나 제규어 같은 이런 계열은 주식이라기보다는 별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미에서 뭐 되게 큰 설득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메인으로 써도 되게 나름 음악 생활에 되게 영향가가 많겠는데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대체한 별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대체한 별미.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 평균은 81점입니다. 그래도 80을 뭐 너끈히 넘어요.
별미인데도, 별미인데도 어, 거의 뭐 주식이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그 T와 S가 네, 아닌 맞아. 기어들도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브릿지 이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네.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쉬의 JM 63 라이트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는 또 뭐 이런 재즈 마스터 류나 제규어 류의 또 랠릭이 좀 뭐 확실하게 네. 뭐 라이트 말고 헤비로 들어간 모델이라든가 네, 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의 색상이라든가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내쉬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기어 타임.